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오늘은요 남양주에 위치한 주평강교회 왔습니다. 와, 우리 CTS 방송을 통해서 함께 기도 용사로 동참하시고 기도하는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그 자리가 우리 교회 이름처럼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예배 기도운동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 주 평강교회가 그 역사적인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찬양할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함께 선포할게요. 하나님! 우리 뭔가 선포하면 손을 막 들잖아요. 뭐 손 들어도 괜찮아요. 어설프게 이렇게 하다 멈추지 말고.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세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하나님 높이 마음껏 찬양하세요.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인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찬양하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큰 목소리로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세 해 진리로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할렐루야. 거룩하신 그인 거룩하신 아멘. 거룩하신 그인 높이리라. 할렐루야. 더 크게 박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와, 아이들
내 안에 부어주소서. 1, 2, 3.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내 안에 충만해 하소서 얘들아. 성령의 기쁨 한 번 더. 내 안에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함께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감추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헤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해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 찰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함께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감추기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그날에 감추기 찾아오실 때에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들어가네. 주님의 손 높이 박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앞에서 멍청이 날개 아래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해요. 주님의 더 크게 앞에서 앞에서 걷는 가운데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원수 찬양 주의 이만해 모든 원수를 멀리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선포합니다. 모든 원수를 멀리 알레디 줄때 찬양하라 영원 높이 박수 1, 2, 3 한 번 더 높이 주님의 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이쪽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함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까요? 주의 나라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모든 원수 불고 함께 뛰면서 Let's go.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 목소리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함께 영원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높이 박수 한 번 더 할렐루야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축복의 통로 시작. 축복의 통로.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하면 축복의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예수를 전해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떻지 어떨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산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에요.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산다고 하면 그것은 최고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곳에 보니 인생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험악한 세월, 정말 고난과 역경의 삶 130년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숱한 고난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 야곱이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애굽의 바로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과 손주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 바로 그 순간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클로즈업 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똑같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셔요. 너는 복이 될지라.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화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입니다. 복을 나누는 사람,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믿음의 전당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또 이런 각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그 장이 히브리서 11장. 그의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가, 그의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보여주었던가,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이어주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소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너무 큰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함께 받은 자, 아들, 손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과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각인시켜주는 내용이 있어요. 20절을 한번 봐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에게,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인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 믿음으로 이삭은 아들들을 축복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 그리고 또 열한 아들들을 축복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가장 인생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순간이 뭐겠냐.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은 정말 복된 삶인데 최고의 복된 순간은 어떤 순간이겠느냐. 그것은 다른 때가 아니야.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 순간. 축복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라, 그냥 숨 막히도록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아들, 딸들과 함께, 부모가 또 손주와 또 아들, 딸들과 함께, 조부모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모두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시간들을 늘 만들어가며 그렇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은 손주들을 불러요. 요셉의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14절에 보니까 두 손을 두 아들 이렇게 서로 맞춰가지고 머리에 얹었다고 나와 있어요. 아무 손주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격하면서,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으로는 큰 아들을, 왼손으로는 작은 아들을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보통 하는 그렇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른손은 작은 아들, 왼손은 큰 아들로 이렇게 맡겨가지고, 이게 그러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혹 옆에 있으면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머리에 한번 얹어주세요. 사랑해. 너무너무 기뻐. 행복해. 이 터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도 보니까 애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그럴 때 저 멀리서 야 철수야, 내가 너 축복한다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가지고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도닥도닥 터치해 주면서 축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요. 축복은 이렇게 터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터치하는 이 부분을 너무 그냥 잘 안 한다고 나는 싫어 싫어 이러지 마시고, 자녀들, 손주들, 사랑하는 이들, 이웃들을 이렇게 터치해 주는, 물론 요즘 지혜롭게 해야 돼요. 조심하면서 아무나 툭툭 그냥 머리 얹고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터치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부모가 손으로 이렇게 자녀를 터치하고 또 이렇게 도닥거려 줄 때 그 속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인도하신 건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그냥 불평하고 온갖 사람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세상이 왜 그러냐고 비난하고 사람 믿을 게 못 된다고 이제 살다 보면 그런 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축복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어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시사철을 피해갈 수 있겠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니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내 이웃들, 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것, 그 예수 하나님만을 전하는 거예요. 돈을 나눠주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 처세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시작.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의 내용이에요. 15절에 보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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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모든 삶 속에 나를 태어나게 하면서부터 오늘 130년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해주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뭘 전해주고 싶어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삶의 그 모든 걸음걸음들, 이거를 지금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이름,
아버지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며 예수 이름 높이며 구원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그 이름을 나누면서 오늘 살아갈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주저앉았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진정한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뭐 간단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 전해주고 그리고 정말 허그하면서 그러면서 축복의 말들을 전해주는 이때 이러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그러면 우리 시대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은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온 세대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부흥하는 놀라운 우리 교회의 이 민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거 주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지는 혹 않는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어디서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눈치 보며 하나님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축복의 통로로 어디에서건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하며 사는 자 축복의 통로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라 주여 말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모자란 이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의 삶을 하나님이여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아름다운 전정의 삶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주여 우리가 모자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자리든 누구 앞에든 간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분명한 고백을 하며 주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나를 아버지로 통하여서 내 주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의 하나님이여 그 노래가 퍼져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는 축복의 동료입니다. 나는 축복의 동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 띄워지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 가장 멋진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가장 아름답고 절정의 모습은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신앙의 절정기를 우리가 맞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내 이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철종기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았사온대 이제 아버지여 술을 축복하며 신앙의 절충기를 아버지라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추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절망 속에 헤매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고난 속에 아버지라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저한 자 오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저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쁨을 가지고 주여 뜨겁게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여 나의 신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쏟아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세대들 이어가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의 이야기가 정말 이들의 마음에 감동과 울림이 있을까? 그래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손을 좀 뻗어주셔서 아니면 가장 옆에 있는 자녀들 향해서 손을 뻗어주시고 마지막 때 예수를 정말 잘 믿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말씀이 오직 예수인데 이들이 오직 예수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방편인가? 다른 방식인가? 고민이 안 되십니까? 이 자녀들이 정말 예수가 그 인생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믿어요? 우리 자녀 예수를 믿는 청년 자녀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지금 정말 믿어요? 정말 믿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무기가 예수님의 이름인 걸 믿으세요? 아멘은 여기서 나오네요. 정말 무기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세요? 이 세대가 어려운 건 아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기라는 것을 능력이라는 것을 정말 믿냐는 거예요.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선포가 나오는 거라고요. 허공을 치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손을 들거나 자녀들 향해서 손을 뻗고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어떤 이들은 손을 들고 기도해 주시고 어떤 이들은 일어나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우리 찬양사역자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셔도 좋아요. 이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란 것을 믿고 소망인 것을 믿고 정말로 그 무기의 이름을 믿고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한국교회 자녀들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일어나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어떤 이들은 무릎 꿇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주여 세 번 이쯤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있습니다. 자,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붕 어게인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주평강교회 정규성 목사님과 함께 온 세대 온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방송가정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붕 어게인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할렐루야. 아멘. 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나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Let's go.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높이 말씀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더 크게 찬양함에 셋 넷 찬양함에 기쁨을 예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살아계신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Praise the Lord!